올 시즌 K리그2 참가를 앞두고 있는 천안시티 FC가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태국으로 떠났는데요. 선수단의 올 시즌 각오를 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 시즌 K리그2에 참여하며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천안 CTFC가 태국 전지훈련을 통해 새로운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활약한 윤영호를 비롯해 모따와 호두오프 등 외국인 선수, 경쟁력 있는 신인과 이적생들로 구성된 선수단은 지난 6일 훈련이 진행될 태국 촌부리로 떠났습니다. 구단주인 박상돈 시장은 선수들을 환송하며 올 시즌 선전을 다시 한번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구성이 된 우리 선수단이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코치 지휘와 선수 여러분들이 팀 복이 정착이 돼야 좋은 성적도 낼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선수들도 성장 가능성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트레이닝해서 더 훌륭한 우리 천 시티즌 K리그 통산 300경기 이상을 뛴 백전 노장이자 올 시즌 천안의 플레잉 코치로 활약할 김창수 선수 역시 후배 선수들과 더불어 자신의 선수 생활의 막바지를 성공적으로 장식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올해 20번째 전지훈련 가는데 가는 해마다 항상 마음가짐 똑같고 우리 팀이 좀 K2에 이제 새롭게 하게 됐는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좀 후배들과 함께 잘 맞춰가지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천안 CTFC는 약 20일간의 태국 전지훈련 후 국내로 돌아와 2월에는 제주도 서귀포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